저는 국민의힘 안전행정위원회 고향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 중 경의 중앙선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차 및 배차 간격 감소와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의선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길게는 30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의 중앙선이 8량을 운행하는 반면 경의선 서울 문산 구간은 불과 4량을 운영하고 있어 파주와 서울을 오가는 도민들에게 지옥철을 매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늘 공포와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늘 사람들과 서로 밀고 밀리다 보니 옷과 가방이 늘 해진 상태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겨울에도 너무 더워서 견디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며 쾌적하게라도 출퇴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공사 측에 확인해 보니 현재 경의 중앙선 외에도 모든 노선에서 증차 요청이 들어와 있고 경의 중앙선의 출퇴근 혼잡도가 코레일 자체 기준에 미달하여 증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도된 기사들을 확인해 보니 서울역 플랫폼 자체가 4량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4량 이상인 열차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잡도가 더욱 극에 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승객은 언제 올지 가늠하기 힘든 열차나 버스를 기다리느라 열차를 타기도 전에 지치고 힘들게 탑승하더라도 만원 승객의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면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은 대부분 신도시 주민들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모두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을 주택 구매 시 부담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입주할 때부터 광역교통 관련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불한 셈입니다. 그런데 주거한 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편안하게 지하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라도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게는 경의선 증차와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 신설, 더 크게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지연 해소를 위해 도청과 의회, 도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불편 문제로 고통받는 도민분들께 언제까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는 없음을 강조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